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코입니다. 방탄소년단 슈가가 전세계 음악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홍보를 받았다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긴급 보도 소식이 전해져서 전세계 음악 팬들과 방탄소년단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1일 방탄소년단 슈가는 데뷔 이후 첫 공식 솔로 앨범인 D-Day를 전세계에서 동시에 발표하였는데요. 방탄소년단 슈가의 솔로 앨범 D-Day는 발표된 지몇 시간 만에 모든 수록곡들이 전 세계 차트 톱10을 싹쓸이 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폭발적인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 슈가의 솔로 앨범 D-Day가 전 세계 음악 역사상 최초의 대기록을 수립하였다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긴급 속보가 전해져서 전 세계 수많은 음악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4월 23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방탄소년단 슈가의 솔로 앨범 D-Day가 발표 당일 총 107만 장이 판매되었다고 보도하는데요. 미국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이로써 방탄소년단 슈가는 발표 당일 100만 장 이상의 앨범을 판매한 최초의 래퍼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이로써 슈가는 한국 가수 사상 최초가 아닌 아시아 가수 사상 최초가 아닌 2023년 발표된 앨범 최초가 아닌 전 세계 가수 사상 최초로 발표 당일 100만 장 이상의 앨범 판매량을 달성한 래퍼가 되었다는 보도를 대대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코였습니다.